나오죠. 네. 의자 하나씩도. 네. 아, 오케이. 의자 여기 하나씩 있으니까. 네. 자, 일단 앉아주시고요. 아, 야, 지금 시청자분이 2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진짜로. 어, 어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필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있기. 제가 딱 두 개 다 해놨거든요. 자, 일단 앉아주시고요. 아, 안 보이니까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네. 예,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이렇게 꽉 차는 거 아니면 처음입니다. 아, 저쪽을 바라봐주세요. 저쪽을 바라봐주세요. 이렇게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꽉 차네, 꽉 차. 어, 그 뭐야, 숙박 입고 있으니까, 예, 일단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오, 대박이. 어떻게, 양팡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세 명 중에서 1등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아니요. 아니. 아니, 그래. 1등이 이거예요. 일단은 물어보고 싶은 게, 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원래 저희가 말하기를 꼴찌가 이제 비키니를 입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시청자분들이 1등을 입히라고 하거든요. 어, 1등을 입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등을 입고 그러면 1등이 켜는 걸로 하면은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그렇게 하,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 어때요? 예. 1등이 입는데 1등 방송을 키고 그 방송에서 입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다 넘어올 거 아니야. 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와! 형님들 지금부터 1등 비키니 넘어가서 입겠습니다. 야, 이거 뭔데 이거? 와, 진짜 미쳤습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깔끔하네요. 예. 네. 그러면 1등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즐기자는 마인드. 네. 즐기자는 마인드. 아니 근데 이 또 어, 여기 이력서 테스트 말고. 또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 이제 승리하시게 되시면 그렇죠. 예, 1등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원하세요? 어? 왜? 뭐라고요? 비키니 이렇게 원하세요? 아니요. 난 네가 파카를 입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아니 어, 그 뭐야 현아님은 1등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저 1등 하고 싶어요. 아 1등 하고 싶다. 아니 그럼 1등 하면 이제 비키니를 입게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비키니 더 깍 땡겨서 입고 싶어요. 아 정말 죄송한데 약주하신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무에터 네. 경리를 뽑는 거지 이게 비키니 선발 대회가 아니거든요. 네. 네. 일단은 가수정님은 뭐 어떻게 저는 1등 네. 하실 것 같습니까? 세비키니 제가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와 다들 의지가 대단한데 그럼 저도 입어볼게요. 아니 저 입고 싶어요. 맨날 수영장 갈 때 원피스 말했어요. 야빠 네가 1등 하잖아. 봉준이가 대신 입을 거야. 자 일단은 어 이렇게 이력서 테스트는 이렇게 끝이 내고 그렇죠. 이분은 또 제가 바로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몸으로 말해요죠. 몸으로 말해온데 아 그거부터 합니까? 네. 왜 어떤 거요? 그게 좀 역동적인데 뒤로 빼고 그 어떤 거? 아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엔터 이제 격리를 이제 지원해 주셨는데 무엔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막말로 무엔터에 네. 들어오고 싶어. 격리를 하고 싶은데 무엔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양말 1등! 그렇죠. 그러면 네. 막말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죠. 죄송한데 사운드 오디오 겹치거든요. 무엔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렇죠. 검증해 버리시고요. 네. 무엔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왜냐면 이제 진짜 어, 나는 무엔터 좋아한다 했는데 속을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방길에 있는 본방길 용어를 바탕으로 퀴즈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야, 얘 또, 예, 저번에 정말 그 태구 형이랑 저랑 지식 배틀 할 때 그렇죠. 정말 차랄라 문제 내주시면서 왜요?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동방길 영어 배틀 한 다음에 네. 이제 몸으로 마열을 하고 이제 그렇죠. 투표를 가는 걸로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섯 네. 문제 그렇죠. 네, 문제 다섯 문제고요. 네. 자 그러면 채팅창은 모인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네. 냄새요. 빨리 아 진행하다가 멘탈 깨지는 정도예요. 아 진짜 자 일단 여러분들 채팅창 끌게요 여러분들. 예. 네. 자 채팅창 껐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약간 뒤로 오케이. 여기로 밀고 세 명만 이렇게 앉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명 이렇게 앉아주 쭈루룩 이렇게 앉아주세요. 예. 네. 세 명 이렇게 쭈루룩 앉아주시고요. 오우 와 이게 정말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자 그러면 어 문제는 다섯 문제죠. 그렇죠. 네 문제는 다섯 문제고요. 이제 그 뭐야 기우다 형님께서
문제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한히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무한히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무한히터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좀 자신이 없다. 그쪽은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냄새 맡아보세요. 왜? 아씨! 아이고! 각자 앞에 앉으세요. 아야! 무슨 말씀하세요? 이게 뭐 사랑의 리퀘스트 이런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사랑의 리퀘스트. 그러면 이 준비하는 동안 사랑의 리퀘스트로 한번 사랑의 손가락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보이잖아, 보이잖아.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하신 대로. 오케이, 그럼 여기 와서 진행을 해주시죠. 야, 잠시만요. 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로 앉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어우, 떨려. 좀 떨리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정한 무엔터의 격리가 되고 싶은지 그렇죠. 검증하는 시간. 기자와 함께하는 퀴즈 시간. 야.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왁구대장 봉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엔터의 공식 주소이자 정답. 아,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을 외치면 양팡! 양팡! 뒤에는 양팡이로! 감전동 121-77번지요. 오! 감전동 121-77번지 땡! 오! 자, 기회는 두 분에게로. 자, 좀 정확한 주소는 무엇일까요? 양팡! 기회 감전. 정확한 주소? 보호 자, 양팡! 뒤에 뭐가 더 있어요? 3초 더 드리고, 만약에 두 분의 서장. 예. 감전동 121-77번지 2층. 감전동 121-77번지 2층 정답. 야! 자, 그러면 1-0입니다. 1-0. 예. 오, 어떻게 원래 아셨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어시스트 한 겁니까? 주소만 그거는 예. 알고 있었는데 그거 뒤에 것도 다 일단 알고는 있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왁구대장, BJ 왁구대장 봉준의 본명은? 야방! 김봉준입니다. 야, 잘해! 잘해! 왁구대장 야방! 나 좀 조용히 좀 해줘! 아, 네! 양팡! 김바다! 김바다! 정답! 뭐야! 저거 뭐야! 근데 문제를 말해줘야지. 그렇다면, 왁구대장 김봉준의 개명전 본명은 무엇일까요? 와, 대박! 역시 진짜 무전하네요!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김봉준 전에 이름이 김바다였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어울립니까? 자, 그러면 1-0. 예, 그렇죠. 자, 그럼 바로 깔끔하게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봉준이의 창렬 방송으로 인해 봉빠기들에게 생긴 현상을 일컫는 말로 봉준이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 봉빠기들이 나타나는 현상. 현아. 다시 한 번. 봉단현상. 봉단현상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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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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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 명 다 진짜 잘한다.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죄송한데 이게 무엔터 뭐 간에서 문제를 내는 거지. 제일 맞는 거죠? 이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봉단 영상. 네 번째 문제. 굉장히 치열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따온 말로 김봉준이 무엔터 사원들을 양팡! 양팡? 무피의 접단. 처음 듣네. 무피의 접단! 틀렸습니다. 아, 예. 문제는 계속 기회는 신현 아닌가 소녀님에게. 야. 자. 가만히 있어야지. 김봉준이 무엔터 사원들을 필요로 할 때 쓰는 용어. 양빵. 자기의 비었습니다. 양빵. 비었습니다. 양빵. 자, 3초 세고 없으면 양빵에게로 3, 2, 양팡! 얘는 양팡! 무스터콜! 야! 정답! 야, 얘는 진짜! 얘는 내 방송 중독자가 봐!
아 진짜 와 양팡이가 진짜 다 알아. 아니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 그냥 아, 내 방송 보면 다 알기는 하는 건데 와 대박이네. 자 굉장히 팽팽한 2대 1대 1이죠. 마지막 문제는 최고난이도 오 문제. 마지막 문제다 예, 보니까 최고난이도 문제 이거는 진성 공방이들만 알 수 있는 좀 약간 소소만 아는 아 그렇죠 갑니다. 이는 옛날에 봉준이가 진행 중이던 스타리그 전날부터 갑자기 공지사항도 없이 잠수를 타다 당일날 갑자기 어디를 간다고 공지사항이 떠올랐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봉박이들의 폭동으로 스키장에서 잠깐 있다가 그대로 이거 양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양파! 이름 볼게. 양파! 봉광이! 봉광이! 틀렸습니다. 야! 야, 뭐 봉광이야! 아, 미안하다. 머리 때문에. 봉광이들의 엄청난 폭동으로 인해. 아, 이 사건은. 갔다가 찍고 바로 돌아와서 집에서 방송을 킨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글자 수는 네 글자. 기회는 두 분에게 5초 드리겠습니다. 갓솔정님과 신현아. 5, 4, 3, 아, 뭐야. 2, 최고난이도입니다. 힌트를 드리시죠. 2, 힌트. 1, 네, 세 분이고요. 지금 힌트를 그러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글자로 불리기도 하고 다섯 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에 영어가 붙어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땡땡 땡땡. 약간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이성계 그렇죠. 장군이 이제 고려를 예.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그 뒤로 이렇게 빠졌을 때 땡땡 땡땡. 양팡 양팡. 브렉시트. 조선시대 얘기하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얘기하고. 브렉시트 틀렸습니다. 그 죄송한데 양방님 브렉시트가 뭐예요? 뭐야 합성어예요? 브레이크 엑시트.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브레인 합격이고요. 네 맞아? 네. 아이고 진짜 좀 더 힌트를 주시죠. 왜냐면 아, 근데 이게 네. 그러면 자 힌트 드리도록 첫 글자 힌트. 첫 글자는 봉준이 하면 나타낼 수 있는 첫 단어가 딱 붙습니다. 뭘까요? 봉준이를 그렇죠. 봉준이를 상징하는 단어가 첫 번째 딱 박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떠올릴 수 있는 스키로 굉장히 유명한 곳. 그렇죠. 지역, 플러스 지역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지역 이름. 자 정답 외쳐야죠. 소장. BJ 가설령. 무리원. 무리원? 무리원? 양파. 틀렸습니다. 양파. 무의 의지. 무슨 의미?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는 나왔고요. 나머지 세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과 영어의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새겨드리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지도 없이 그는 여기로 홀연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동방계를 즐겨보는 그는 사상 초유의 폭동을 맞이한 채 찍기만 하고 그 장소를 발만 살짝 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방송을 키는. 그래서 이때 봉박이들의 엄청난 집착, 애착, 증오를 볼 수 있었던 이 거대한 사건이고 첫 글자는 무입니다. 다시 기회는 갓솔정과 신현아에게로. 5. 신현아. 4. 무즈 컴백. 무즈 컴백! 아쉬운 부분이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기회는 갓솔정에게로. 5. 4. 모르겠어. 3, 2, 1, 다시 기회는 다 동작해. 아니 근데 그 뒤에 영어라고 했는데 두 글자가 다섯 예. 글자도 있어요. 예, 다섯 글자도 있습니다. 영어 영어라고요? 예. 왜 영어죠? 아유 바보야 진짜. 그러면 그게 자 무주 컴백 컴백도 괜찮습니다. 곡 제목 있습니까? 곡 제목. 자, 자 이 노래 제목인데 제가 이 노래 또 있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그렇죠. 그 하나만 기억돼서 지난 추억을 돌리켜. 양파! 양파! 예! 자! 무즈 리턴! 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웠겠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야. 야! 그러면 양파!
곰팡이가 1등인 걸로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이야, 축하드립니다. 총 점수. 그럼 총 점수가 1.1점 3점. 아, 곰팡이가 진짜 와, 모니터 방송 다 챙겨 보잖아요. 아, 근데 저는 무슨 소리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쓰레기 쳐다보는 눈빛을 쳐다봐. 아니, 지금 그렇게 싫어요? 아니, 아니, 아니. 쳐다보는 눈빛을 쳐다봐야 돼. 아, 예, 예.